시동을 걸어 볼게요. 아, 잠시 나갔다 올게요. 이거 영상 찍어도 말씀하셔도 괜찮아요? 어, 있어도 네. 괜찮으니까. 뭐 나가시는 코스 있으세요? 예, 저는 이제 현대모터 스튜디오 고향 코스를 알고 있어가지고. 그러면 대충 그렇고. 네, 항상 거기로 놀았었거든요. 시간 대략 얼마나 걸리죠? 제가 한 시간밖에 안 적어놔서. 아, 안 그래도 거기도 한 시간 안 될 거예요. 지금 차 안 밀리니까. 네네. 마스크 벗으면 안 되겠죠? 뭐 다. 아, 예의를. 아니, 뭐 괜찮아요. 준비. 제가 쓰고 있으면 되니까. 원래 마스크 쓰고서 제가 운전을 못해요. 불편해서. 출발 해보겠습니다. 아 맞다, M은 이거지. 돌도가 돼 있구나. 이게 M8이니까 다소 전고가 좀 낮게 느껴지네요. 그렇죠. 여기 원래 자주 왔었거든요. 저 팀장님 알기 전에도. 이제 이재웅 씨라고. 다 메리노 가죽이라고 하더라고요, 전부. 네, 풀메리노. 이건 스웨이드 같기도 하고 부드럽거든요. 알칸타라는 다소 빳빳하다는데. 가 지금 그거 스포츠 모드 돼 있나요? 이게 안 뜨길래. 네, 지금 다 스포츠. 아, 플러스 괜찮나요? 클릭하면 되나요, 여기서? 8 컴페티션이랑 그랑 쿠페랑 이게 좀 무게 차이가 어떻게 보면 틀리겠네요. 얘가 좀 더 무거울 것 같고. 그래서 얘가 길이가 더 있으니까. 좀 더 무겁죠.
예, 차를 매우 좋아해요. 차를 매우 좋아해가지고 시승하는 것도 그래서 굉장히 좋아하거든요. 그래서 어디 행사나 이런 곳 있으면 빼먹지 않고 웬만하면 참여하는 편이고. 다음 달이 그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해가지고 그때 이제 그때 노려서 사는 거예요, 고프로를. 괜찮으시죠? 아니, 옆에 있으시면 그, 저도 그 마음 알거든요. 저도 동승 해본 적 있어가지고. 웬만하면 M8 그랑쿠페도 이게 시승차가 없다고 하더라고요. 어디 전시장이든 다. 네, 없죠. 저희도 PR 지원받아가지고. 달에 한 번 정도밖에 안 되네요. 아, 참. 네, 예, M8 쿠페는 가지고 있고요. 그랑 쿠페는 저희 동생이죠. 아. 이게 그럼 또 행사 끝나면 또 사라지겠네요, 여기 있는 게. 네, 다시 만남이. 아, 운이 좋았네요, 저는. 사실 어제는 이제 현대모터 스튜디오 고향이라고 네. 거기 가서. 시승했는데 저기 멀리 있으니까 안 보이더라고. 차는 많이 모여 있는 것 같은데 어제. 여기도 카메라가 있었지. 얘 브레이크가 6P가 들어갔잖아요, 얘가. 6P 캘리퍼가. 네. 그렇기 때문에 제동력이 상당히 좋더라고요. 어제 안 그래도 친구 BMW 5시리즈에도 6P 튜닝했던데 그거 보고서 기대가 크더라고요. 잠시 창문 좀 살짝 열게요. 네. 그것 때문에.
이거는 하이그러시겠죠 이거는? 아니 우드 뭐 아니면 우드라고 하던데 뭐 이거 7 시리즈 있었을 때 블랙 하이그러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주력 차종은 아니라서 아 모든 팀에 다 잘 알진 않네요. 아 네. 뭐 다 모를 수 있죠. 저희도 사실 네. 블로거나 이런 유튜버들도 다 공부를 하거든요. 근데 어떤 사람이 그러는데 그 사람도 뭐 블로그 하고 있는데 자기들도 뭐 박사가 아니라면서 어, 바우스 웰킨스 들어가고 볼보에도 들어가긴 하는데 BMW 게 엄청 좋다고 하더라고요. 얘네들 게 이게 바우스 풀박셀 밟아버리면 그러니까 뭐 지금 속력에는 괜찮은데 차가 이게 잘못하면 돌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것 때문에 생각을 해보면 여기 계신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? 저는 원래 르노 삼성 다니다가 아 르노 삼성 네 여기 넘어온 거는 5월 달에 넘어왔어요. 아 그럼 얼마 안 되셨네요. 그렇죠. 아 이제 10월인 거니까 원래 그 윤종선 팀장하고 원래 같이 있었어요. 아 그러니까 네, 8월 달에 네. 사실 처음 만난 분이죠. 처음 그런데 두 번째 그때 말씀 같은 거 잘 해주시더라고요. 거기 원래 자유로전 시장 저기에 서비스 센터랑 식당도 네. 없었거든요. 어, 맞아요. 생기고 나서 초면인데 네. 저에게 한번 서비스 센터 와서 처음에 밥 같이 먹자고 해서 어. 그렇게 얘기 뭐 잘 하다 보니까 아 이번에 일요일 날에 한번 오겠냐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. 행사 있는 거. 세븐 지나가는구나. 뭐 M50i가 들어왔다고는 들었는데 그것도 신차 보기가 어렵다 하더라고요. 그것도 한 달에 거의 한 번만 아.
주방 색상이 네. 뭐 차량 세차 같은 거 있잖아요. 그런 거 뭐 잘 안 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. 어, 오히려 관리를 안 하면 광이 난다고 하더라고요. 아, 무광은요? 네. 아. 그래서 관리를 좀 해주긴 해줘야 된다. 해줘야 된다. 무광을 유지할 수 있다고 저도 그렇게 들었죠. 아. 아, 다르구나. 오히려 또 그렇다네요, 저도. 저희 아버지가 넥소 무광 색상 있는 거 아시죠? 그거. 그거 보고서 저희 아버지께서 말씀하셨거든요. 무광은 뭐 빛도 반사 안 되니까 뭐 세차 같은 거 자주 할 필요 없겠다 그러면서 그냥 물만 묻혀도 되지 않냐. 근데 뭐 누구 말이 맞는지 몰라. 예, 저도 모르겠어요 그거. 저는 또 뭐 여기서 두 번째 시는 뭐 안 되겠지만 저도 눈치 보이니까 그거 만약에 있었다 만약 없다면 거기 가요. 저 이따가 현대모터 스튜디오 고향에 또 시승 하나 뭐 잡아놓은 게 있거든요. 아반떼 하이브리드. 어제도 사실 저는 와서 시승했어요. 아반떼 N9 그거 시승하고. 거기도 뭐 코스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? 예, 거기는 이제 진짜 정해져 있죠. 원래는 60분, 지금 다니는 코스가 원래 제가 갔던 그 코스거든요, 거기. 근데 지금은 거기 코로나 때문에 60분을 아예 없애버렸더라고요. 일산이 시승하기가 정말 좋아요, 코스가. 뭐 어디 전시장이든. 그래서 여긴 또 M특화 전시장이라고 하잖아요. 네, 맞아요. 아, 이제 이거 손짓 표현하는 건 그거 편집자에게 이제 편집할 때 그거 신호예요, 수신호. 항상 다니니까 외워요 이거를. 안에 들어가 있는 여기 전에 들어가 있었거든요. 안 들어가 있구나. 자, 이제 또 영상을 처음 찍으니까 지금 이거 처음이거든요. 사실 유튜브 이것도 지금. 그래서 내가 뭐 버튼을 만지거나 그러지. 어우, 이 이상 못 밟아요. 지금
180 밟았는데 사실 180도 좀 못 밟거든요. 그냥 제가 원래 그러니까 스타일 운전 스타일 원래는 과속 뭐 난폭한 성향은 아니에요 원래는. 네, 그냥 보여주는 거니까 잠깐만 밟는 것뿐이지 못 밟아요 제가 지금. 제 드림카가 볼보거든요 사실은. 좀 안전한 그런 차를 좋아해가지고 제가. 일단 또 메리노 가죽 시트기 때문에 그 착장감 굉장히 편안하더라고요. 스포츠 쿠페 치고. 그렇죠. 이 정도 착장감 되기 힘들죠. 메리노가 거의 BMW 최상급이잖아요. 네, 제일 최상급이죠. 아, 궁금한 게 있는데 다코타랑 버네스카랑 어느 게 더 높나요? 버네스카가 높겠죠? 버네스카가 높죠. 아, 버네스카가 높고. 네. 이걸 외워야 되거든요. 제가 이걸 몰라가지고 보네스카랑 다코타 구분이 안 갔었어요 항상. 지금 이제 이게 돌아가는 코스예요. 뭐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여기. 여기 운전만 있어요. 데이터. 아. 예, 이제 속도계 같은 거는 다 모자이크 처리하죠. 저도 유튜브 보면은 네. 그렇게 나오는 영상은 못 봤던 것 같아요. 아, 오토탑 NL이라고 제가 링크 나중에 알려드릴게요. 그 사람이 유명한데요. 1인칭 찍는 전문 유튜버. 사실 이런 거 찍는 사람 많아요, 굉장히. 우리나라에선 또 럭스TV님이었던가? 네. 그분께서 이거 올리고 계시고. 이제 아우토반 같은 경우는 속도계를 안 가리죠. 거긴 뭐 속도가 무제한이잖아요, 거의. 때문에 그... 조금만 내려도 돼? 아니요 지금 조금만 내려도 소용없네요. 아까는 그나마 터널 있고 그랬잖아요. 그래서 그게 좀 괜찮은데 얘는 지금 바람 소리 풍절음 소리가 너무 심하니까 이건 안 되겠구나.
드라이빙 어시스턴트? 그건 알죠. 그래도 잡아야죠. 반자율 주행이란 게 이게 완벽하진 않잖아요. 완전 예, 항상 주시를 해야 돼요. 얘는 저희도 그냥 노란불 들어올 때만 잡고. 전 이제 보여주기 시기다. 전 이제 테슬라 항상 그걸 봐가지고 그런지 그 경각심이 좀 있어. 사실 제가 웬만해선 AI를 그래서 믿는 편 안 믿어요 거의. 기계인데. 예, 이렇게 주시하고 차가 어느 정도 이제 가까워질 때 아예 그냥 브레이크를 밟아요. 풀어요. 이게 정지도 이제 센서가 인식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. 이게. 그렇죠. 그렇기 때문에. 또 테슬라 같은 경우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. 햇빛이 너무 밝아가지고 그 센서가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. 그래서 사고 나는 그런 뉴스도 보고. 블로그 링크도 같이 네. 보내드릴게요. 이러면 여기 이제 다 온 거예요. 이렇게 시간은 충분했나요? 네. 네. 저희가 아까 몇 시에 출발해서 한 저희가 40분 정도 출발했죠. 대략 한 30분 정도. 차가 안 밀리면 이렇게 일찍 와요. 근데 어차피 이 구간이 그렇게 뭐 밀리더라도 많이 밀리는 구간은